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치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박사님을 통해서 들어와서 얘기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수료식 때 우리 교수님들 뵙고 이제 3분 스피치 할 때 그때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나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은 그 교육하는 학생들이 숫자는 많이 있는데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이쪽에서 저희들이 열린사이버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신 후에 지도 교수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도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갖고 저거 일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상 따르는 것을 저희들은 판정 자격증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탐정이라는 건 꿈이고 로망이고 아주 굉장히 가슴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모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탐정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탐정 교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탐정 교육은 10% 내지 20%밖에 차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뭘 사느냐 우리 사회복지학교에서 주로 교육한 것은 인성이라든지 등등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기 관련이라든지 등등 그런 거죠. 친구와 우정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것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저 전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재능에서 조금씩만 감히만 첨가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안정되게 내가 생활을 열 수 있는 거기 따른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최고의 저 등급으로 해갖고 보수를 제일 많이 책정되는 것이 우리 교수님들한테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책정이 잘 되고 그걸 해야만이 교수님들이 그걸 갖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모든 걸 다른 데서 또 좋은 일로 베푸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강의를 하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좀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전송 뭐 다시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전경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전에 관한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지도해서 교육을 해서 그 교수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가장 중요시인 것은 우리 이명경 교수님 지금 말씀 참 잘 써야 돼.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지금 저런 같은 모습 행동과 얼굴과 표정과 말투가 모든 것이 일치게 되겠도록 본분을 하는 연기 교육을 하시는 그 교육자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류가는 그런 교수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도 상관없고 어디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교수는 전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제 부탁드리려고 사실 저는 이쪽에 큰 사심을 갖고 저는 사실 좋았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구호 삶을 갖고 좀 많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오늘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할애된다면 제가 그 탐정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감명 깊고 좋으실 거예요. 다음 기회에 내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정도 해봤었거든요. 하다못해 보이시 피지 잠복군부도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TV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와경찰서에서 표창장까지 왔고 상무까지 받았어요. 이제 탐정으로서 경험을 보는 거죠. 막 이것저것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탐정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무슨 뭐 물륜 같은 거 이런 거 뭐 알아달라 사람 찾아달라 좀 나쁜 쪽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탐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유럽에 가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유럽에 가서 갔더니 탐정을 저 배우려고 갔는데
탐정이 하는 업무를 안 가르쳐주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 소방관처럼 유치원이다 학교다 가갖고 탐정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페이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자체에서나 나라에서 그거를 페이를 탐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그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보다면 경찰관들을 찾는 게 아니라 탐정을 찾아요.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꼭 보면 신문센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훈련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탐정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전부터 제가 그거를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가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 있고 동남아로 진출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왼쪽 편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중국 그 수도 국경에 있는 수도 제국대학 우선 거기에 우리가 태권도 그게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사분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4년 전액 무상으로 대학을 배웠습니다. 무상으로 기숙사에서부터 교육까지 무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면서 이제 공연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태권도 자격증이 있고 그 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나가는데 하게 되면 공연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거기 공연에 따라 보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중국은 이제 그 가을에 보니까 입학이더라고요. 이제 신학기 입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되면서 탐정이 대여증을 해갖고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화만은 쉽게 거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 동남아 쪽으로 지역으로 해서 그쪽 책임 교수님으로 파견도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파견돼가지고 평생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최고의 책임 총괄 교수가 되시는 거예요.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이렇게 보면 한 20명에서 30명의 교수님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모두 발로받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연인사이버대학교를 활용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배우지 될 수 있게끔 많이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정 교수님으로부터 멍게가 되지 말자는 동기부여를 받았다면 그 동기부여 받은 것을 행동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봄꽃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은 활짝 핀 아름다운 봄꽃입니다. 향기도 가득하시고요. 이제는 국가와 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가을꽃이 되는 그런 탐정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백지호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 맞죠?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감사합니다.